나이스. 다 죽었나? 그렇게 쉽게 죽나 애들이? 죽은 것 같아. 나이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체력 있어, 체력 있어. 죽은 척 하고 있어 이거. 메리블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저 죽은 척 하고 있어. 기지개 편해 이제. 방패 들고. 일로와, 일로와. 지네끼리 싸우래 저거. 못 올라오죠? 물속에 가둬놓고 때리면 돼. 너 올라와봐 한번. 올라올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가. 다 어련히 오겠죠. 둡시다. 네, 나이트로제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세인츠로우는 안해봤어요. GTA에서 약반 버전이라면서? 나 별로 GTA에도 그렇게 흥미를 못 느껴서 세인츠로우는 안해봤어. 네, 메리블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리 꺼져! 꺼져! 야, 재밌겠다. 저 정도는 타야지. 다 물로 이수시키자. 다 물로 이수시켜 그냥. 우리 애들 저기서 놀고 있냐? 같이 와야지. 쟤네만 재밌게 놀고 있네.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 캡틴 스카이림이죠 지금. 방패도 가끔 들어줘요. 무기는 절대 안 들 뿐이야. 킬 무브가 궁금할 때 한 번씩 들긴 하는데. 세인츠로우는 뭐 외계인도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많다며. 약반 모드라서. 약반 GTA 같은 거라면서. 언젠가 한번 뭐 경험이라도 해보면 좋겠네. 뭔 게임인지 잘 몰라서. 차우루스인가? 아 이거! 어 됐어, 떨어졌네. 오케이 오케이 굿.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귀찮아. 전쟁은 귀찮아. 전투하기 싫어. 저리가! 조용히 끝내자 우리. 나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한다. 밀어! 밀어! 푸시! 밀어! 너도 밀어! 그렇지. 아 쟤네들은 물이 아니었네? 쟤 불쌍하다. 방금 떨어지네. 다 떨어뜨려 다. 괜찮아. 네, 질주하면서 날아가면은 그 뭐지, 방패 들고 질주하면은 날리는 거 있죠. 여기 있나? 어 이거였던가? 아 이거였다. 그냥 전에 방패 내가 전에 100을 안 찍었었나? 오우 야 큰일 났다. 100을 안 찍었었나? 저기 또 있다. 수123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거기다! 굿! 쿨! 어 밑에 애가 올라오네? 뭐 굳이 올라올 필요 없는데. 내려갈 건데. 전투는 재미가 없거든요. 질렸습니다. 난 평화를 사랑하기로 했어. 아! 누구야? 야 이 건방진 건방진 팔모 이거.
너는 좀 애매한데? 어 그래 그래. 너가 가야 되는 길을 아는구나. 거기야. 그렇지. 잘 가라. 어? 아. 야, 거기 애매한 데 살았네. 곧 죽을 텐데. 방어 경험치 높이가 좋습니다. 방패가 아주 경험치가 쏠쏠해. 여긴 아니군요. 내려가다가 다시 만나겠는데? 어딨니? 안 죽었나? 여깄네. 아, 얘 뭐하냐. 죽든. 말하자마자 딱 죽네. 말하자마자 사망. 무슨 이유였을까? 알고 보니 공기 중에 있는 진드기가 코로 들어가서 사망. 숨 쉬지 마세요. 단팥방송 단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즐기찾기를,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어떤 곳인가? 쟤네들이 왜 발버둥 치고 있지? 야! 거기서 침을 뱉어? 더러운 놈. 이쪽이 아닌가? 뱀파이어 진행하는 거 어떤가요? 하지 마십시오. 퀘스트가 신비로워서 새로 했던 거라 했지만 사실 별거 없네요. 후반 오니까 그냥 불편하기 짝이 없네. 우리 여기서 왔지. 이렇게 와서 저쪽이라 그러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절로 가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 길 따라가면은 차우루스가 나오면 안되지. 그럼 내가 불편하지? 물로 가나? 쭉 가나 이걸로 그냥? 이렇게는 안 갈텐데. 임스님 길치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분명히 암살자 할 때 뭐 물론 몇 달 전이지만 했는데 오늘 여기서만 길을 몇 번을 헤매네. 그때도 헤맸을걸? 내 기억엔? 엄청 헤맸어 그때도. 이렇게 가지 않았어 내 기억에. 이렇게 갔나? 말을 못하겠네. 죽었다 죽었다. 여기 어디로 돼있네? 방향은? 예지력 찍고 가야되나? 여기 아까 처음에 거기 아닌가? 트롤 있던데? 맞네. 트롤 있던데 아까. 어! 얘네 살아나왔어! 이 거지같은 놈들. 와 씨 피나는거 봐. 방패퍼 안 찍었으면 죽을 뻔했네. 나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헤맸어. 근데 두 번째도 헤매잖아. 그 말은 세 번째도 헤맬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녀석이라서. 게임에서 길은 너무 어려워. 현실에서 길을 보자. 어딨어? 야 죽겠다 잘못하고. 방패 들어. 끊어! 그렇지. 낮인가? 아 어쩐지. 9시간. 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 알고 나면 참 별거 아닌데 잘 안 보여. 아, 회복되겠구나. 반패 덩지는 모두 있을걸요? 캡틴 아메리카 모두 실제로 있을거야 아마. 그 어벤져스 다 모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 컴패니언 길드를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로 만드는 모드 있던데. 야 뭐야 깜짝이야. 두 명이 나와 왜. 다시 들어가 입수. 아직 넌 준비가 안됐어.
모두의 세기는 대단하죠. 저리 가. 한 명이라 죽여놔야지. 들어가. 우리들 저기 싸우고 있나 보다. 모두 별거 다 있죠. 이쪽이든가. 제 이거 뭐야, 스태미나 많아서 뛰긴 좋네. 아까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럼 이 길이 아닌가? 저쪽인가? 나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 그런가 보다. 아니, 방향은 이쪽이란 말이야? 예지력 내비. 내비야, 저도 처음에 완전 바닐라로 했어요. 바닐라 하다가 지금도 사실 바닐라랑 큰 차이 없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리텍만 좀 하다가 뭐 지금은 내가 이 AFT가 제일 크고 쓴 거 중엔 그 다음 이렇게 발차기 이런 거는 처음 쓰는 거예요. 네, 현대식 무기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뭐 M4 갈기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 아니지만 재밌긴 하지. 뭐야, 화살이 어디서 날라와? 저기 있다. 거지 같은 녀석들. EMB는 뭐 안 써서 모르겠고요. EMB 쓰면 방송을 못해. 나는 컴퓨터 그 정도는 아니야. 이쪽이라고? 의심스러운데. 뭔가 한 바퀴 돌린 기분이지. 제스터 밀키니 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다친 분이 있어? 내가 여기 안 왔다는 건데? 나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벗을수록 방어도가 강해지는 모드는 뭐 보긴 좋지만 내가 캐릭터는 역해가 싫어서 별로 그런 건 싫고. 맞네, 맡겨왔네. 여기다. 역시 내비게이션이야. 뭐 그래, 너무 잘생긴 남자도 이상해. 이 게임에 어울리지 않아. 이 게임은 뭔가 시골 냄새 나는 아저씨들이 나와야 좀 스카이림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 저사양 EMB도 있다라고 하는데 EMB 하면 어지러운 거 좀 사라지나요? 글쎄요, 상관없을걸요? 광원 효과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색감이 더 보통 화려해져서 더 복잡해질 순 있어. 대부분 EMB는 색감이 화려하니까. 야, 떨어지잖아. 그러면 너도 나랑 동참하는 거냐? TCL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아이템이나 뭐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외에는 길 뚫고 가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 모든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잖아. 됐어. 사람이 모를 땐 길도 헤매고 그러는 거지 뭐. 프린실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TCL은 버그로 끼었거나 뭐 아이템이 푸스로다로 날아가거나 이럴 때 외에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서. 취향이지 뭐. 혼자 할 때는 그럴 수 있어. 혼자 할 때 뭐 TCL 키고 그냥 직선 거리로만 뛰어도 재미있을 수 있지. 나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TCL 같은 콘솔은 더럽게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면 참고 있어요. 밀고 일단. 야, 안 보여. 어딨어?
만약 TCL 치고 쭉 걸어가면 맵의 끝까지 갈 수 있나? 마치 그 트루먼쇼처럼 벽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늘도 끝이 있을 텐데. 다가간다. 나가면 또 저런 식의 마을처럼 던전이 있을 겁니다. 필드가. 아 멀다. 엄청 멀어. 그때도 고생했던 것 같은데. 우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계속 나가면.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뭐 어떻게 가던데. 헤이온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4명? 4명이란 4마리? 일단 함정 제가 밟을래나? 냅둬 봅시다. 제가 밟을려나? 야 내가 오는 방향이라 살았네. 찐사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리가! 멍청한 놈아. 못생겨가지고. 온 세상 어린이들 하하호호 울겠네. 온 세상 어리가 어 야 기둥? 건방진 놈. 야씨 내가 용원 치기나 써줬는데 안 날아가? 소리 들리겠네. 어디까지? 갈 나라까지 가자. 아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나중을 위해서? 근데 세 개의 목이 또 아름답기로 그지없지. 아까 전에 들어갔던 나는 나방사제 검 구하던 끌이라고 해야 되나? 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좀 아름답더라. 귀엽네. 여기는 얘부터. 카! 나 오늘은 킬무브 많이 못 본다. 인간형이 잘 안 나오네. 야! 야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너. 사정머리가 안 따잖아. 다음 이 곡인가요? 오케이 저장 한번 해주고 재료 한번 채워주고 헉! 고! 애들이 올라오면 부스로다. 이건 뭐지? 뭐야 이 자식아. 아, 아까 걔 다 세더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용원으로 한번 조지죠. 죽음의 표식. 야 너 영광이다. 이거 맞은 사람 프리스트급 외에는 거의 없는데. 왜 죽었지? 뭐해 죽었지? 너무 센가? 쟤 뭐해 죽었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네. 빨리 와봐. 누구야? 저 뒤에 있는 애지? 아니 왜 죽었지? 아이 이해를 못하겠네? 맞았나? 맞은 건데? 와, 아 화살 화살. 역시 내 천적은 화살이었어. 어쩐지 아프더라. 300처럼 방패 들고 간다. 천천히 가야지. 야, 저 지나가도 아프구나. 야, 너! 너! 너가 문제야.
얘도 그림자 달인이네. 그래서 댐딜이 약간 남다르구나. 그럼 뭐 날려야죠. 난 체력하고. 아, 푸스로다 만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용어는 푸스로다지. 자, 다음. 잡았나? 막타네 거. 다 잡았나? 없어, 없어. 이제 내려가면 될 겁니다. 어? 마법 활이 나온 것 같아. 합체 활인가? 이름이 뭐였지? 합체 활. 마법의 활을 120초간 생성합니다. 다 죽었어. 어? 이건 뭐지? 어? 와, 이런 퀘스트가 있었어? 우라그 그 윈터월드의 사서죠. 대학에 있는 책을 갖다주는 퀘스트가 있었네. 군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보는 퀘인데? 너 뭐니? 아, 소환한 거구나. 어, 미안해. 아이고 길다. 더럽게 기네. 하루가 다 가네. 또 뭐 나오나? 근데 저 체력이 400 넘었는데 왜 엘더 드래곤에게 한 방일까요? 방어구 문제도 있을 테고요. 마법이니까 마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방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더 드래곤은 아픕니다. 나도 지금 체력이 300대인데? 브레스 맞으면 아파. 야, 잠깐만. 이거 봐. 벌레한테도 아프잖아요. 심지어 중갑인데. 이제 돌 맞고 쓰러진다. 하이킥? 그래, 명색이 드래곤인데. 뭐야, 뭐야, 왜? 이 카르조, 진짜, 왜?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얘들아? 진짜로 그거 뭘 잘못했어. 탈취도 안 돼, 근데? 와, 짱 쎄. 왜 지네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마법 때문인가? 아, 호출해도 되는구나. 괜히 불러오겠네. 호출하기 해야겠다, 다음엔. 뭐, 저기, 거리는 거기서 거기라 신경이 안 쓰는데. 내가 쓴 마법이 튀었나봐.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다음인가? 아, 여기였던 것 같다. 돌 지나가면. 돌 굴러가유. 거의 위험해. 여기였구나, 여기. 아마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좀 다양함을 좀 넣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스카이리 바닐라에서 느끼는 그 어떤 답답함들 있잖아. 드래곤도 사실 뭐 별 차이 안 나 보이고, 모드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좀 게임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이고 다 왔네. 아이고 멀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멀군. You found the Way Shrine of Radiance Initiate. Are you prepared to honor the mantras of Ariel and fill your vessel with his enlightenment? 바로 글로 가든가?
그 보스 잡으러. Protect you as you climb the road to the inner sanctum and final enlightenment. 갑시다. 열어 주세요. 빨리. 현기증 날라 그래. 여기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자, 다섯 번째 물. 자격은 획득했어요. 그럼 퀘스트가 뜨겠지? 가르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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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위로 올라가나 보다 이제. 여기서 딱 보니 저쪽이구만.